챙겨라 마이토스 게임. 야, 열 박스 쌓기 프로젝트. 네. 어제 깔끔하게 출발했죠. 그렇죠. 네. 아,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진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와있는데 의원님 네.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일단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셨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슈키라로 한번 가자. 슈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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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제가 빠르게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고를 드리잖아요. 경고음이 이렇게 들린다 싶으면 속도를 좀 내세요. 그리고 2차 경고가 들어간 뒤에 땡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DJ와 슈키라 가족이 그날의 제시어를 한 글자씩 툭툭 말투스에서 20초를 버티면 이기는 코너 말투스 게임! 오늘의 도전자분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서울 정암미용고에 다니는 고1 최한지입니다. 아, 목소리 예쁘다. 우와, 미용고등학교요? 네. 아, 목소리 어쩜 그렇게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속초에서 살다가 미용 배우려고 서울 혼자 와서 살고 있어요. 그게 혼자 사니까 힘든 점은 없어요? 혼자 사니까 외롭고요. 일단 무서운 점도 되게 많고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래요. 야, 이렇게 자취하면서 발자취를 감추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지 말아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아, 미용실에서 스텝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야, 사실 그 스텝으로 아르바이트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네. 야, 너 스테파니? 어때요,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단 뭐 이렇게 샴푸 같은 거 할 때 귀에 물이 가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조금씩. 있죠. 튈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좀 짜증내는 손님들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뭐라 하시는 손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닦으면 되는 걸. 그래서 좀 그럴 때는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 그래요. 아, 열심히 잘 하셔서 네. 나중에 저희 다니는 샵에 취직해서 저희 머리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자, 이태근이 형 누구와 대결하고 싶나요? 저 이태근 오빠요. 저랑요? 아, 연승 가도록 한번 갈까요? 연승 한번 가죠. 저희가 지금 열 박스 쌓기 프로젝트 하고 있어서 물이 네. 좀 올랐는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아, 좀 져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기더라도 네. 이분께는 제 사인을 보내드립니다. 사인 CD 보내드립니다. 진짜요? 좀 말하고 좀 지키세요. 벌써 이긴 것처럼 얘기하네. 자, 20초를 버티거나 이특씨가 먼저 틀리면 이기시는 거고요. 네. 오늘 이특씨를 이기시면 집중력을 높여주는 초콜릿 한 박스를 드립니다. 네. 아, 있잖아요. 네. 한마디만 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네. 오빠들이 저거 스타일리스트 네.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아자아자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연지 아자아자!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제시어 나갑니다. 해왕성. 뭐야? 해왕성? 해왕성. 해왕성. 해왕성입니다. 오늘의 제시어. 자, 초식에 나오면 이특시부터 시작하고요. 너무 느리면 제가 이렇게 2차 경고 드리는 거 아시죠? 네. 그럴 땐 빨리 하셔야 되고, 그래도 느리다 싶으면 땡 처리합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초식에 나갑니다. 굉장히 빨리 갈 겁니다. 해왕성! 해왕성! 해! 틀리시지 않았어요? 네, 뭐, 나 틀렸어요?